안녕하세요. Hi guys. Welcome back to my channel. 오늘은 제가 이사 온 새 집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짐 정리는 덜 됐지만 네, 여기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의 가을 겨울 스킨케어를 책임질 마켓을 들고 왔는데요. 제가 3개월 전부터 너무너무 잘 써서 여러분께 찐으로 추천드릴 수 있는 제품이고요. 또 저처럼 탄력이나 좀 탱탱하고 쫀쫀한 피부를 원하시는 분들은 놓치면 안 되는 마켓입니다. 근데 이번 마켓이 워낙 가성비가 좋고 좀 증정품이 빵빵하다 보니까 수량을 많이 준비하진 못했어요. 그래서 아쉽지만 한정 수량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조기 종료될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럼 바로 보러 가볼까요? 뿅!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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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래서 오늘 바로 소개해드릴 마켓 제품은요, 짜잔! 닥터지의 블랙스네일 레티놀 앰플. 여러분, 닥터지 블랙스네일 크림이 3천만 개 이상 팔린 레전드템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그런데 이번에 블랙스네일과 저자극 3세대 레티놀을 배합한 닥터지 블랙스네일 레티놀 앰플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저는 런칭 전인 8월부터 미리 받아서 써봤는데요, 너무너무 잘 맞아서 이렇게 갖고 오게 되었고요. 사실 레티놀 앰플이라고 하면 뭔가 자극적일 것 같고 또 호불호가 나뉜다라는 느낌이 있는데요. 이 제품은 닥터지의 독자 성분인 스네일 레티놀 성분이 30%나 들어있는 앰플입니다. 피부엔 순하면서도 효과가 좋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써본 안티에이징 케어 앰플 중에서 단연 가장 끈적이지 않는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용감이 정말 가볍고요. 하나도 끈적이지 않아요. 레티놀 앰플이 맞나 싶을 정도로 깊은 영양에 비해서 사용감이 가볍고 산뜻합니다. 제형은 반투명한 우유 빛깔이고요. 50ml라 용량도 넉넉해요. 근데 저는 얼굴뿐만 아니라 손이나 목 같은 데도 발라주고 있다 보니까 금방금방 쓰게 되긴 하더라고요. 끈적임 없이 묽은 제형이라 적당히 얼굴에 스포이드로 얹어주시고 얼굴을 부드럽게 마사지하면서 흡수시켜주세요. 이 제품은 미백 주름 개선 2중 기능성 앰플이고 12중 피부 노화 징후 개선 인체 적용 시험, 안티에이징 인체 적용 시험도 완료했고요. 또 1회 사용만으로 3중 모공 탄력 개선뿐만 아니라 4주 사용하면 눈가 주름, 피부결, 피부 탄력 개선으로 피부 나이가 6살까지 어려지는 효과도 확인했다고 해요. 블랙스네일 레티놀이 30%나 함유가 되었다면 그만큼 고농축 앰플이라는 뜻이잖아요. 늘어지는 모공 탄력 그리고 생기는 잔주름들을 앰플로도 가볍게 케어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싶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한 달 정도 사용했을 때 피부결이 좀 더 쫀쫀하고 탱탱해졌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사용을 해줬고요. 메이크업 전에도 밀리거나 끈적이지 않기 때문에 가볍게 사용해주기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티놀 앰플이지만 피부가 예민해지거나 뭐 피부가 적응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어서 그냥 편하게 수시로 사용해줄 수 있는 앰플이라는 거. 저 같은 경우는 주로 팔자주름 그리고 목라인 쪽으로 탄력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앰플을 사용해서 마사지까지 같이 해주는 편인데요, 탄력 마사지할 때 사용하기에도 좋은 제품이에요. 오늘 소개하는 이 레티놀 앰플은 기획 세트로 준비를 했는데요, 아까 언급했던 닥터지의 베스트셀러 블랙 스네일 크림을 미니어처로 같이 준비했어요. 이 제품은 워낙 안티에이징으로 유명한 제품이라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요, 블랙 스네일, 프로폴리스 그리고 진주 파우더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탄력뿐만 아니라 브라이트닝 효과로 광채 피부까지 기대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블랙스네일 앰플을 자기 전에 발라주고 그 뒤에 좀 더 스페셜 케어하고 싶다 할 때 크림을 슬리핑 팩처럼 듬뿍 얹어서 활용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특히 가을 겨울에 피부가 외부 활동을 하고 나면 좀 칙칙하고 건조해지잖아요. 이 크림을 잘 때 도톰하게 얹어서 발라주시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이빨짝반짝 윤기가 차르르르르. 특히 탄력 집중 케어를 하고 싶으신 부위에는 발라서 지압 마사지나 괄사 마사지를 해주셔도 좋은데요, 특히 괄사로 부드럽게 마사지하면서 흡수시켜주시면 얼굴 라인도 더 탄력있게 살릴 수 있고 피부 흡수력도 높아지니까 제품 바르실 때 저처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블랙스네일 레티놀 앰플과 크림을 함께 사용하면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더 높은 안티에이징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눈가 주름 개선은 1.6배, 리프팅은 1.7배, 피부 탄력은 2.1배, 수분량 개선 2배, 기미잡티 개선은 무려 2.3배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제가 여름에 가족여행도 갔다 오고 하면서 볼 양옆에 기미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피부과 가서 레이저를 받아야 되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을이 되니까 없어졌어요. 진짜 피부과에 가려고 진지하게 고민 중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진짜 많이 옅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화장을 하지 않아도 그렇게 눈에 띄지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뭐 잔주름이나 탄력에도 효과를 봤지만 이 기미 잡티에도 효과를 많이 봐서 개인적으로 아주 추천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효과만큼은 확실하다, 탄력이나 기미 잡티 쪽으로는 자신있게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대망의 닥터지 블랙스네일
레티놀 앰플 마켓 구성을 살펴볼 건데요. 가성비의 증정품까지 또 빵빵하게 챙겨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을 겨울을 책임질 앰플 마켓 지금부터 살펴보러 가시죠. 닥터지 블랙스네일 레티놀 앰플 기획 세트입니다. 레티놀 앰플 50ml와 크림 15ml가 함께 들어있는 구성이고요. 정가 29,000원을 마켓가 18,270원에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증정품이 미쳤다. 블랙스네일 레티놀 앰플 본품 50ml와 미니어처 앰플 10ml까지 드립니다. 원 플러스 원보다 더 빵빵하잖아. 구매 인증 이벤트로 올리브영 상품권 만원권 총 50분께 증정해드릴 예정이고요. 마켓은 10월 16일 월요일 자정에 시작합니다. 10월 18일 수요일 자정 전까지 구매하실 수 있는데요. 조기 마감될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릴게요. 이번에도 카카오톡 플러스 채널 블루밍데이지 친구 추가해주시면요. 이 마켓 시작에 맞춰서 올리브영 히든 링크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게다가 이 히든 링크로 들어오셔야만 장바구니 10% 할인 추가 쿠폰이 생깁니다. 그래서 꼭 히든 링크로 들어오셔야만 할인을 다 받아가실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올리브영에서 마켓이 진행되는 만큼 2만원 이상 구매 시 무료 배송이라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올리브영 장바구니에 미리 담아두신 제품이 있다면 무료 배송 위해서 같이 구매하시면 더 좋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매하신 뒤에 구매 인증 이벤트도 참여하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원 플러스 원보다 솔직히 더 빵빵하지 않나요? 가을 겨울에 가볍게 앰플로 안티에이징 관리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또 저자극 레티놀을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블랙스네일 레티놀 앰플 꼭 한번 써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이번 한정수량 마켓도 성공 기원합니다. 행복한 저녁 되시고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